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6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9월 22일 서해상에서 실종이 돼서 북한에 의해서 피격 사망한 이른바 서해 사건이라고 있죠. 그 공무원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그 서해 사건 피격 공무원의 형이죠. 형이 자기 조카의 편지를 공개했는데 날짜는 오늘자 10월 6일자로 되어 있고요. 공개한 것은 어제 공개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 공개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편지를 보내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특별히 새로운 얘기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의문사항 이런 것들을 잘 요약 정리했고요. 다만 그 월북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부분에 관해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 대목이 눈에 띕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빠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여느 때처럼 우리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실종되기 며칠 전에. 그 다음에 그 자기 여동생,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합니다. 그 여동생한테는 며칠 있으면 집에 오겠다면서 화상통화까지 했다. 그 다음에 각가지 이런저런 얘기에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또 해경도 그렇고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지금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그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지만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월북이라고 얘기할 만하기에는 너무 근거가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제기하는 이 의문, 며칠 전까지 아들한테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딸한테도 자 며칠 뒤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화상통화까지 했다면 과연 이 사람한테 월북할 의사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본인이 월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면 그 아들 딸과 통화할 때 며칠 뒤에 간다라기보다는 아들 딸과 정을 떼려는 어떤 식의 그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뭔가 시사점이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월북하지는 않습니다. 월북이라는 게 본인의 신상, 일생과 관련해서 정말 한번 내릴까 말까 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앞두고서 자기 아들, 딸과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사도 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아빠와 통화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누가 감히 그냥 간단하게 몇 시간 정도 조사했다 또는 뭐 며칠 정도 조사했다는 거 가지고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월북을 단정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월북이 아니라고 또 단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제기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실종된 지점으로부터 북한 그 발견된 지점까지 한 38km 정도가 된다. 근데 아빠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군다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도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그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부유물이라고 북한도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뭐 구명 튜브 정도를 타고 간 것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구명 튜브 하나로서 그 험한 파도를 거슬러서 38 내지 직선 거리로 가도 거의 20km가 넘는데 그것을 갈 수가 있는가? 생존해서 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 편지 내용이 합리적인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북의 근거로 해경이나 국방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북한이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 편지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살기 위한 발버둥을 치기 마련이다. 이 얘기는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게 총을 들이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을 들이대고 신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자, 내가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고민을 했겠죠, 순간. 그러나,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 내가 자진해서 여기 올라왔다라고 하면 북한이 좀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아마 저라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북한이 지금 뭐냐 하고 신문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아이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응? 김정은 동지를 뭐 존경해서, 평상시에 뭐 우리 북한 체제를 뭐 동경해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짓으로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그게 상식이다. 그러면 그걸 북한 당국이 또 믿느냐? 저는 뭐 북한 당국도 그거 믿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신문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북한 당국이 이제 총격을 가하지 않았다면 평상시 같으면 북한으로 귀순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조해서 다시 신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의 절차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감청이나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관측 장비 또 SI, 뭐 이 스페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그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당국에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뭐 한국에 있는 공무원 아무개다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감청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아, 이 사람이 월북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그 의문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의문사항과 일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기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북한 정부의 품에 안겼노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그거야말로 정말 1차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이 사람이 월북을 했느냐 아니냐는 것은 별도로 아주 깊이 있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북한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아주 초보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아, 이 사람이 월북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렸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런 점을 지금 이 편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아픈 얘기, 문재인 정부의 더 아픈 얘기를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아빠가 거기 갔으며 이게 이제 월북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국가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죠. 9월 22일 날 실종신고를 했었죠. 그리고서 북한 당국과 만난 접촉한 흔적은 그날 오후 3시 반 내지는 3시 40분 그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당국이 이 해수부 공무원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우리가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시간쯤 뒤입니다. 4시 한 30분 내지 40분 이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이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 총격을 가해서 사살을 한 그리고 불에 태웠던 시신을 불에 태웠던 시간은 밤 9시 한 40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대략 처음 북한 당국이 이 해수공무원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는 6시간, 그 다음에 신원을 확인하는 시점으로부터는 5시간, 이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정부는 뭐 했느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구경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국방부가 여러 가지 관측 장비로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그날 오후 6시 36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죠. 소면 보고를. 그 소면 보고야 뭐 그 별도로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처음에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에 우리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 정부가 그때 구조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더라도 결과를 바꿔놓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그 가능성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구조를 하려는 노력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국가의 의무를 다 했느냐 다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시간 내지 6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아니 그 한 열흘 전 정도에 9월 8일, 9월 12일, 9월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냈고요. 9월 12일에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채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열려있는 채널이 있었는데 그 열려있는 채널을 통해서 친서는 주고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우리 공무원의 생명을 구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서 이 고2짜리 아들이 지금 국가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국가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는지, 왜 친서는 주고받는 채널이 있어가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을 구하려는 노력은 요만큼도 하지 않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답변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 9월 23일 새벽 1시 한 30분쯤에 NSC 회의가 끝납니다. 1시 언저리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첩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 우리 국민이 이때는 이미 사망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연안 해역에서 사망을 한 그것도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서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요. 대통령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느냐. 대통령은 잠만 잤느냐. 청와대 참모들은 지네가 회의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의 잠을 깨워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잠자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월북이라고 단정을 해가면서 이 해수부 공무원의 여러 가지의 우리 국가로서의 보호 의무 이런 걸 방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월북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열려 있죠. 그러나 왜 처음부터 초기부터 계속해서 월북으로 몰고 그 월북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저조차도 납득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 아들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국가는 설명할 의무가 있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가의 존재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해수부 공무원 아들의 편지가 요구하고 있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똑같은 결론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고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의 의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